부부가 세 자녀를 키우면서 늘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문득 우리 김계화 권사를 통해서 대한성서교회에 한번 갔다 온 후에 이것저것 따지면 언제 하겠나, 이런 귀한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2년 전에 이걸 결심을 하고 드디어 이제 오늘에서야 이게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. 우리 부부가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기도하고 사랑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. 하나님 나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회만 허락하면 더 하나님 기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 부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등기 후원을 뭐 이제 3만 원 더 추가시키려 하거든요. 진짜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갖다 확장시키는 일 하시는 거잖아.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.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. 우린 성경 한 권, 많게는 만 권을 보내지만 이런 마음으로 심는 마음, 그저 이 성경에 가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둬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,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처음에는 초기에 성경을 왜 보내지? 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. 이처럼 성경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차트뿐 아니라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우리처럼 한 사람마다 한 권씩 성경이 없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놀랐습니다. 우리가 성경을 선물로 보낸다면 그곳에서 성경을 받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. 이 성경책이 차대에 가서 많은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라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다른 나라에게 씨앗을 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.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보내기를 통해 온 세상에 나누는 일에 동참합니다.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